안녕하세요. 발레 테라피스트입니다. 오늘은 20분 동안 윗뱃살과 아랫뱃살, 옆구리와 뒷구리를 다 빼고 11자 라인까지 만드는 레전드 토탈 복근 운동을 준비했어요. 총 15동작, 30초 운동하고 10초 휴식하며 2세트 반복할게요. 완벽하게 뱃살도 빼고 11자 복근도 만들 준비 되셨나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뮤직 큐! 손으로 바닥을 짚고 무릎을 접어 다리를 든 상태에서 좌우로 뻗어볼게요. 뻗을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다리를 뻗을 때 상체를 뒤로 밀어 아랫배 자극을 더 느껴볼게요. 다리가 땅에 닿지 않도록 아랫배로 들어보세요. 누운 상태에서 상체를 올리며 뒤꿈치 터치할게요. 호흡 내쉬며 올라와 주세요. 윗배 힘으로 상체에 올려볼게요. 어깨 힘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이번에는 반대쪽 해볼게요. 호흡 내쉬며 상체 올라올 때 뒤꿈치 터치해주세요. 어깨 힘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윗배에 집중할게요. 다리 직각으로 든 상태에서 원을 그리며 내려갔다가 원을 그리며 올라올게요. 호흡 내쉬며 내려갔다가 마시며 다리 올라올게요. 허벅지 힘이 아닌 아랫배 자극을 느끼면서 따라해주세요. 허리가 뜨지 않도록 배꼽을 등 쪽으로 붙인다고 상상해볼게요. 상체에 살짝 올라온 상태에서 한 다리씩 내려갔다가 올라올게요. 다리 내리며 호흡 내쉬고 올라오며 호흡 마실게요. 목이 아픈 분은 손머리 뒤로 깍지 끼고 따라해주세요. 발바닥을 붙여 다이아몬드를 만든 상태에서 상체를 완전히 올라올게요. 호흡 내쉬며 상체에 올라왔다가 마시며 내려갈게요. 상체 뒤로 내려갈 때 몸을 동그랗게 말아서 배 힘으로 내려가주세요. 무릎을 접어 90도로 만든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볼게요. 호흡 내쉬며 들어주세요. 이때 아랫배 힘으로 다리를 들며 자극 느껴볼게요. 엉덩이가 내려올 때도 계속해서 아랫배에 힘주세요.
가장을 짚고 무릎을 접어 다리를 뻗어서 열고 무릎을 접어 가져올게요. 다리를 뻗을 때 호흡 내쉬고 무릎을 접어 가져올 때 호흡 마실게요. 아랫배 힘으로 다리를 열고 접어주세요. 무릎을 접어 누운 상태에서 상체를 들어 무릎, 발목, 무릎 터치하고 내려올게요. 호흡 내쉬며 터치해주세요. 목이 아프지 않도록 상체를 더 올려볼게요. 이렇게 상체가 더 올라올수록 윗배 자극을 더 많이 느끼실 수 있어요. 바닥을 짚고 왼쪽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해서 다리를 들어볼게요. 호흡 내쉬며 내려갔다가 마시며 다리 올려주세요. 십일자 복근이 생기는 그 부분에 자극을 느끼며 따라할게요.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아랫팔은 45도 열고 윗팔은 머리 뒤로 잡고 다리와 함께 올라올게요. 호흡 내쉬며 상체 올라왔다가 마시며 내려갈게요. 옆구리 힘으로 상체와 다리를 모아볼게요. 반대쪽도 해볼게요. 손으로 바닥을 짚고 오른쪽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해서 다리 들어볼게요. 호흡 내쉬며 내려갔다가 마시며 다리 올려주세요. 십일자 복근이 생기는 그 부분의 자극을 느끼며 따라할게요.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아랫팔은 45도 열고 윗팔은 머리 뒤로 접고 다리와 함께 올려주세요. 호흡 내쉬며 상체 올라왔다가 마시며 내려갈게요. 옆구리 힘으로 상체와 다리를 모아주세요. 엎드린 상태에서 발끝을 세워 다리 고정하고 손을 뻗었다가 당기며 트위스트 할게요. 자연스럽게 호흡 마시고 내쉬며 따라할게요. 허리 뒤쪽 힘으로 트위스트하며 뒷골이 펴주세요. 허리를 꺾어서 올라오지 않도록 뒷목이 길어지는 느낌 계속해서 유지할게요. 팔꿈치대로 엎드린 상태에서 좌우로 엉덩이 터치할게요. 엉덩이 터치할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십일자 라인이 생긴다고 생각하면서 배 힘으로 움직여볼게요.
손으로 바닥을 짚고 무릎을 접어 다리를 뺀 상태에서 좌우로 뻗어볼게요. 뻗을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다리를 뻗을 때 상체를 뒤로 밀어 아랫배 자극을 더 느껴볼게요. 다리가 땅에 닿지 않도록 아랫배로 들어보세요. 누운 상태에서 상체를 올리며 뒤꿈치 터치할게요. 호흡 내쉬며 올라와 주세요. 윗배 힘으로 상체에 올려볼게요. 어깨 힘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이번에는 반대쪽 해볼게요. 호흡 내쉬며 상체 올라올 때 뒤꿈치 터치해주세요. 어깨 힘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윗배에 집중할게요. 다리 직각으로 든 상태에서 원을 그리며 내려갔다가 원을 그리며 올라올게요. 호흡 내쉬며 내려갔다가 마시며 다리 올라올게요. 허벅지 힘이 아닌 아랫배 자극을 느끼면서 따라해주세요. 허리가 뜨지 않도록 배꼽을 등 쪽으로 붙인다고 상상해볼게요. 상체에 살짝 올라온 상태에서 한 발씩 내려갔다가 올라올게요. 다리 내리며 호흡 내쉬고 올라오며 호흡 마실게요. 목이 아픈 분은 손머리 뒤로 깍지 끼고 따라해주세요. 발바닥을 붙여 다이아몬드를 만든 상태에서 상체를 완전히 올라올게요. 호흡 내쉬며 상체에 올라왔다가 마시며 내려갈게요. 상체 뒤로 내려갈 때 몸을 동그랗게 말아서 대힘으로 내려가 주세요. 무릎을 접어 90도로 만든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볼게요. 호흡 내쉬며 들어주세요. 이때 아랫배 힘으로 다리를 들며 자극 느껴볼게요. 엉덩이가 내려올 때도 계속해서 아랫배에 힘주세요. 손으로 바닥을 짚고 무릎을 접어 다리를 뻗어서 열고 무릎을 접어 가져올게요. 다리를 뻗을 때 호흡 내쉬고 무릎을 접어 가져올 때 호흡 마실게요. 아랫배 힘으로 다리를 열고 접어주세요.
무릎을 접어 누운 상태에서 상체를 들어 무릎, 발목, 무릎 터치하고 내려올게요. 뽐내시며 터치해주세요. 목이 아프지 않도록 상체를 더 올려볼게요. 이렇게 상체가 더 올라올수록 윗배 자극을 더 많이 느끼실 수 있어요. 손으로 바닥을 짚고 왼쪽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해서 다리를 들어볼게요. 호흡 내쉬며 내려갔다가 마시며 다리 올려주세요. 십일자국근이 생기는 그 부분에 자극을 느끼며 따라할게요.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아랫팔은 45도 열고 윗팔은 머리 뒤로 잡고 다리와 함께 올라올게요. 호흡 내쉬며 상체 올라왔다가 마시며 내려갈게요. 옆구리 힘으로 상체와 다리를 모아볼게요. 반대쪽도 해볼게요. 손으로 바닥을 짚고 오른쪽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해서 다리 들어볼게요. 호흡 내쉬며 내려갔다가 마시며 다리 올려주세요. 십일자복근이 생기는 그 부분의 자극을 느끼며 따라할게요.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아랫팔은 45도 열고 윗팔은 머리 뒤로 접고 다리와 함께 올려주세요. 호흡 내쉬며 상체 올라왔다가 마시며 내려갈게요. 옆구리 힘으로 상체와 다리를 모아주세요. 엎드린 상태에서 발끝을 세워 다리 고정하고 손을 뻗었다가 당기며 트위스트 할게요. 자연스럽게 호흡 마시고 내쉬며 따라 할게요. 허리 뒤쪽 힘으로 트위스트하며 뒷골이 펴주세요. 허리를 꺾어서 올라오지 않도록 뒷목이 길어지는 느낌 계속해서 유지할게요. 팔꿈치대로 엎드린 상태에서 좌우로 엉덩이 터치할게요. 엉덩이 터치할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십일자 라인이 생긴다고 생각하면서 내 힘으로 움직여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운동에서 만나요. 안녕.